맛있는 요리를 쉽고 재미있게 오목조목 알찬 설명으로 요리에 즐거움을 더하는 요리연구가 박경신. 저는 요리를 할 때요, 주재료의 맛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요리를 해요. 그러니까 양념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맵지 않고 짜지 않으면서 향신료가 강하지 않은 요리를 하는 게 제 18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맛이야! 감탄사가 절로나오는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맛있는 밥상 차리는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박성희입니다. 이번 한 주 입맛 도두는 밥 도둑 반찬 소개해드리겠죠. 오늘도 인기 요리 연구가 박경신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과연 밥 도둑 어떤 요리 준비하셨나요? 꽃게장이요. 무침 꽃게장이요. 아, 최고죠. 양념 꽃게장. 예, 양념이요. 네.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요. 또 달걀찜이요. 아, 계란찜. 예. 네. 그 다음에는 지포볶음이요. 아, 오늘 세 가지 요리다. 정말 예. 밥도둑들입니다. 양념 꽃게장, 그리고 달걀찜, 지포볶음. 재료부터 알아보죠. 싱싱한 꽃게를 매콤한 양념에 버무린 양념 꽃게장과 새우젓을 넣어 깔끔한 맛, 촉촉한 계란찜, 그리고 지포의 부드러운 변신, 매콤 달콤한 지포볶음. 재료 알아볼까요? 먼저 양념 꽃게장 재료는 꽃게, 홍고추, 풋고추. 양념 재료는 간장, 생강, 설탕, 마른 고추, 고춧가루, 다진 마늘, 통깨, 참기름, 청주가 필요합니다. 달걀찜 재료는 달걀, 새우젓, 실파, 홍고추, 참기름, 물이 필요하고요. 쥐포볶음 재료는 쥐포. 양념 재료는 고추장, 물엿, 설탕, 식용유, 통깨, 참기름, 청주를 준비해 주세요. 오늘의 요리, 양념 꽃게장과 계란찜, 그리고 쥐포볶음을 시작해 볼까요? 자, 선생님. 지금이 꽃게철이죠? 예, 봄에 예. 한번 있고요. 가을에 한번 그렇죠. 있어요. 봄에는 순놈인가요? 안 놈인가요? 봄에 안개고요. 아, 그때는 예. 산란기라서. 예. 그다음에 가을에는 숙회가 맛있어요. 숙회가. 네. 예. 아, 자, 가을에는 동면하려고 애들이 많이 이게 살쪄 놓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가을 꽃게는요. 네. 암개보다 숙회가 좋은데요. 암컷, 네. 숙컷 구분하는 거는요. 여기를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예. 살았네요. 네. 이렇게 움직이지요. 네. 이게 이렇게 좁은 것이 숙회고요. 네. 넓은 것이 암캐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금방 아세요. 선생님이 써주신 거 가지고 직접 사오신 거라고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렇게 네. 싱싱하군요. 네. 손질하는 네. 방법은요. 네. 예. 제일 큰 발이요. 네. 이거부터 뜨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여기 숙회 암캐 결정하는 이 부분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준비하신 다음에 이거를 딱 떼세요. 이게 살아있는 걸 잘 안 떨어져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떼서 준비를 하셔야지 네. 돼요. 네. 그리고요, 이거를 이제 기설미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말로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떼어내세요. 네. 여기 숨을 쉬는 부분 있지요. 여기 네. 막 움직여요. 숨 쉴 적에는요. 그것도 떼어내시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기설미를 떼고 나면 여기 지저분한 게 있어요. 네. 이제 물에서 씻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종이로 닦거나 면보로 닦아주셔야지 돼요. 그렇죠. 이게 맛있는 네. 맛이 다 빠지니까. 예, 다 빠지니까 이제 종이로 고기 네. 종이 있는 걸로 한번 문질러 주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지저분한 게 이렇게 네. 묻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발을 있는데요. 이 발이요. 여러 개 있지만, 이 마디가 여러 개 있지만, 이 끝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는 잘라주셔야지 돼요. 이렇게. 살아있어서 잘 안 잘라지네요. 이렇게 해서. 잘라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네. 이제 칼로 자르셔야지 좋아요. 칼로 자르셔야 예. 네. 칼로요.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제 이렇게 세워서요. 세워서. 예, 이렇게 자르시고요. 또 이렇게 세우세요. 그래야지 이게 살이 안 빠져요. 아, 이렇게. 이렇게 자르셔야지 살이 안 빠지고 아주 깨끗하게 손질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이렇게 발과 발 사이를 자르시면 되겠지요. 네. 요리야 살이 안 빠진다. 네, 이렇게 해서 손질을 해놓으시면은요, 네. 제가 두 마리 내지 세 마리 정도 하시면 1kg 정도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큰 거는 두 마리, 작은 거는
세 마리 정도 돼요. 그러면은 네. 여기에 이제 게딱지 보시면 이렇게 모래 해서 아, 모래 주머니 떼어내시고요. 그렇죠. 과연 떼어내고. 요거는 떼어내시고요. 요 안에 있는 잘 안 떨어지네요. 살아서 이래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거는요 다 먹어도 돼요. 그럼요, 버리시지 네. 않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손질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자 게를 손질을 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해놓은 것들 있죠. 네. 네. 그리고요 네. 이제 양념을 준비하시는데 꽃게 네. 무침 양념을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요. 이게 큰 걸 드릴까요 양념? 아니 아니 제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거를 네. 간장하고요. 아. 간장하고요. 네. 그 다음에요 마른 고추요. 세 개 네. 정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요 생강이에요. 생강이 들어가요. 네, 생강을 편으로 이렇게 얇게 썰으시면 네.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설탕을 넣어요. 설탕. 네. 잘 안 녹으니까요. 지금 아예 넣고서 한 소금 끓이세요. 아, 이걸 끓여서. 끓이시면은요. 걸쭉해지지요. 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양념을 하셔야 게에서 양념이 안 떨어지고 잘 묻어있어요. 아, 이렇게 끓여서 한번 네, 끓여서 예, 예. 양념을 해야. 양념장이 불에다 넣고요. 아, 이제 잘 배이고 예, 이렇게 거품이 나도록 끓여야 되거든요. 요걸요. 그래서 거품이 확 올라오도록 끓여서 제가 요거는 미리 받쳐놓은 거예요. 저걸 끓인 아, 거를 끓인 거를요. 네. 끓인 거를 이렇게 받쳐서 준비하시면 돼요. 끓이는 아. 동안에 제가 요거 양념 조금 준비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받친 양념장에다가요 고춧가루를 넣으시고요. 이게 끓여서 넣으면 네. 양념이 잘 배인다. 잘 배요. 훨씬 자, 잘 묻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넣고요. 네, 마늘도 넣으시고 다진 마늘 넣고 네. 아이고, 아이고 술이에요. 술 들어가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통깨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준비하세요. 여기에다가요 네. 빨간 고추하고 그 다음에 네. 풋고추를요 이렇게 잘게 썰으세요. 네. 그냥 잘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이렇게 혼합이 되죠. 그래서 네. 간장이 거의 안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으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다가 손질해 놓은 꽃게를 요거는요 네. 이렇게 해서 양념을 여기에다 넣어서 그냥 그 아. 반찬통에다 담으시면 되고요. 네. 여기 끝에요 조금 네. 뾰족하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조금 떼어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네. 떼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양쪽은 이렇게 조금만 잘라주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쪽도. 이렇게 담으시고. 네. 그 다음에요, 네. 이 왕발은요, 큰 발 있죠? 그 칼집만 한번 넣어주시면 돼요. 네. 왕발에다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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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칼집을 넣어야 네. 먹을 네.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버무려서 네. 통에다 담으시면 되지요. 지금 보시면은요, 네. 양념이 골고루 잘 묻지요. 아, 아 이렇게. 묻혀서 준비. 이쪽에 이제 끓고 있어요. 아까 그거 네. 끓이는 거 전체적으로 거품이 날지요. 거품이 네. 전체로 났을 때 농도가 가장 좋아요. 아. 너무 끓이면은 또 걸쭉하고요. 아. 덜 끓이면 농도가 낮고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끓이셔야지 돼요. 한번 끓여서 양념장을 네. 섞어서 하면은 이 그 꽃게장에서 설탕도 잘 녹고요. 설탕 잘 녹고. 잘 녹고요. 어.